고통 속 쾌락, 인생의 전쟁.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이 그의 영혼을 쓰디쓴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으나 그는 머지않아 깨달았다. 이 고통 속에서 쾌락이 태어날 것임을. 그는 인생을 대표하여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라는 폭군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의 긍지이자 우리를 고양시키는 새로운 자극이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인생의 고통과 쾌락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오히려 쾌락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통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쾌락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탐구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도전이 됩니다. 이 사상은 알베르 카미의 시지포 신화에서도 발견됩니다. 카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시지프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의미와 자유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기보다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더 큰 자유와 성취를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인생의 큰 시련과 실패를 겪으며 고통에 빠지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 긍지와 자극을 제공하며 더 큰 성취로 나아가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쾌락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고통을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와 성취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